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김성욱 페이스북 SMB 파트너 매니저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성욱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 코리아 SMB 팀 PM을 맡고 있는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나왔을 때 노래가 되게 웅장해서 제가 뭔가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부터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요,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광고를 처음 접하실 때 보면 기존에 하셨던 광고 방식으로 그 사고로 바라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첫 번째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계속 페이스북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였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뭐다 알고 계셨나요? 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는요,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가운데 있는 그림 혹시 뭔지 아시나요? 메신저, 그쵸?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형 매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페이스북 광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광고를요, 방금 보셨던 총네 가지의 매체에 다 노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서로 다른 매체인데 동일한 사람이 그 매체를 활용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중복 타겟팅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저라는 한 사람은요, 페이스북도 쓰고 인스타그램도 쓰고 메신저도 쓰고 유튜브도 쓰고 네이버도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괜히 불필요하게 우리가 광고를 동일한 사람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플랫폼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위에 지금 보고 계시는 네 개의 플랫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플랫폼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는 중복 없이 광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여기로 시작합니다. 리얼 아이덴티티, 로그인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플랫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의 광고 플랫폼은요, 사실은 사람을 기반으로 측정하고 광고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걸 대신했던 역할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쿠키라는 겁니다. 그 쿠키는 정확히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성욱이고요. 저라는 사람은 핸드폰도 쓰고 PC도 쓰고 태블릿도 씁니다. 제가 핸드폰, PC, 태블릿으로 접속할 때마다 서로 다른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그 유저가 누구인지, 설령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왔다, 설령 오디언스 네트워크로 들어와더라도 동일한 사람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딱 들어가서 상품을 딱 봤어요. 누가 요새 거기서 바로 삽니까? 그쵸? 바로 핸드폰을 꺼내들죠?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검색을 맞물려서 리타겟팅으로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광고가 빵 떴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바빠서 못 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디바이스를 바꿨습니다. 조금 더 편한 디바이스로 태블릿으로 바꿔서 계속 서치를 하다가 밤에 너무 졸려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데스크탑으로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유저로 인식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저희가 동일한 유저로 인식을 못했으면 다 다른 사람이라고 저희는 광고를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북은 이걸 동일한 유저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 방식을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뉴스피드에 광고가 하나 노출되었습니다. 그 광고를 방금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광고주의 웹사이트로 제가 떨어졌어요. 모바일 웹사이트겠죠.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PC로 접속을 해서 PC에 있는 검색 플랫폼에다가 해당 브랜드의 이름을 쳤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의 PC 웹사이트로 들어와서 거기서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저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전환이라는 건 구매를 지금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페이스북은 제일 위에 써 있는 것처럼 크로스 디바이스의 측정을 전환을 측정한다라는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 그러면 PC상에서 페이스북이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얘를 어떻게 매칭시키느냐에 대한 간단한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은 당연히 페이스북상에서 해당 광고를 누가 봤는지 또는 클릭했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파라마타를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던 간에 상관없이 마지막에 내가 전환을 한 여러분들의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환 유저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초의 광고를 보거나 클릭한 사람과 최종적으로 전환을 한 사람을 매칭을 시키면 동일한 유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검색 광고, 검색이라는 액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검색이라는 액션은요, 실질적으로 유저가 충만한 구매 의향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품을 실질적으로 찾아보는 행위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수동적인 광고 형태입니다. 내가 검색창에 청바지라고 검색하지 않으면 내 광고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단 역으로 말하면 청바지라고 검색한 사람에게 나의 광고를 보여줬을 때 최종적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속 언제까지 소극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찾아가는 광고입니다. 페이스북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을 먼저 찾아갈 때 비즈니스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조금 더 그림으로 편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건 검색 플랫폼입니다. 검색창에 제가 자전거라고 치면요, 그 자전거라는 쳤던 검색어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저가 본인의 의향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는 상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품을 페이스북에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상품과 관련된 원하는 행동을 할 사람들을 찾아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럴 수 있습니다. 구매할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장바구니에 넣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구매까지는 아니고 내 상품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액션은 단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가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의 전반적인 원리가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여러분들의 뉴스피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광고 지면에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를 복잡다난하게 쓰면서 액션을 발생시키게 될 거고요. 그 발생한 액션들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페이스북은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최초에 발생했던 전환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이후에 그 전환이 분석이 완료가 되면요, 페이스북은 그 전환을 했던 유저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이 주문한 것과 맞춰서요. 나는 구매를 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렇게 찾아드리고요. 나는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을 방금 재생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동영상을 잘 보는 사람들을 찾아줘 라고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찾아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특정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최적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광고하다 보면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최적화. 뭐만 하면 다 최적화죠, 그렇죠?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최적화라는 건 여러분과 저와의 서로 상호간의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만한 사람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최적화입니다. 이 단어에서 가장,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 노란색으로 방금 바뀐 이 두 단어입니다. 행동 그리고 사람입니다. 행동과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고객들을 연결시켜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가 어떠한 식으로 구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방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들으신 거고요. 그 원리에 입각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주세요. 내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유저들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역삼각형 형태에 다 포함될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인지 단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실 수도 있고요. 신규 상품을 런칭하실 수도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내 상품 또는 내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너무 당장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없습니다. 막 생겼는데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아내게 만드는 게 첫 단추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알고 나서 그들이 내 웹사이트 또는 내 모바일 앱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겠죠. 그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유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실 가장 원하는 구매 전환의 단계로 이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총 세 단계에 있어서 하단부 부분을 조금만 더 저희가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단계에서도 상중하로 또 한 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상품 상세조회 페이지로 들어오는 것들,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퍼포먼스 광고에 있어서는 가장 첫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특정 상품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장바구니 상품을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매할 상품에 대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퍼포먼스 광고 측면에서 봤을 땐 두 번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당연하지만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퍼포먼스 광고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첫 단추는 바로 내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느냐, 그 다음은 장바구니에 집어넣느냐 또는 결제를 시작했느냐, 마지막은 구매를 완료했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체 사이클을 한번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광고, 하단 퍼널 중심의 캠페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많이 하시는 광고는 유입을 어떻게 하면 증대할 수 있을까? 내 사이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트래픽이 늘어나지?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지? 라는 고민에 빠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첫 단추일 겁니다. 그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 중에서 웹사이트 전환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사이트 전환 솔루션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전환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전환 값은 제품 상세 페이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최적화라는 말을 한번 저희가 대입해 볼게요. 최적화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만한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 이게 바로 최적화입니다.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품 상세 페이지를 조회할 것 같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렇죠?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내 사이트에 충분히 트래픽이 쌓였다고 여러분이 판단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도 역시나 웹사이트 전환 솔루션을 쓰실 수 있고요. 이때 전환의 값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퍼체이지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구매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광고를 내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살만한 사람들이 다 산 것 같아. 그렇죠? 내 광고 볼 사람 다 본 것 같아. 구매할 것 같은 사람 다 샀어.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에 이르실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지금 보시는 역삼각형에서 가장 윗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규 고객을 창출해야 되겠죠. 이때는 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광고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예산은 낭비가 되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땐 도달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캠페인을 디자인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으로는
도달 솔루션 또는 동영상 조회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렸어요. 이제 슬슬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제일 첫 단추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케팅 목표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단추이죠. 예를 한번 드려봐 드릴까요? 나에게 필요한 목표는 디지털 또는 온라인 세일즈 증대인데, 혹시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좋아요 광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앞뒤가 맞나요? 또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신규 고객 창출인데 게시물 참여해서 like, comment, share를 늘리고 계시지 않나요? 자, like, comment, share를 늘린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죠. 여러분들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정확히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 작업들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저희 필립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 광고가 그리 쉽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고 저도 역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메이크샵 팀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딱 하나,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단계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에 꼭 있으실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갓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나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급한 판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유입을 늘려야 되는 건지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건지, 아니야,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완벽하고 나는 매출에 좀 더 집중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짧은 시간 동안 저희 페이스북 광고가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들의 광고를 유저들에게 전달시켜드리는지 최적화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세 단계를 보셨습니다. 인지의 단계가 있었고, 유입의 단계가 있었고, 최종적인 전환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하시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페이스북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고객들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연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저희들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필요하신 부분들,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저희 쪽으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응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소호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적화된 광고 또 찾아가는 광고, 페이스북 마케팅에서 쉽게 이해를 풀어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